있습니다. 그동안 법화경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화택의 비유, 법화경에는 법화칠류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곱 개의 비유를 아주 가장 대표적인 비유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 중에도 이제 특별히 이 화택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제대로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추생몽사하는 아무런 이치도 모르고 존재의 실상도 모르고 인과의 이치, 특히 인연의 이치,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연계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과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렇게 합니다. 100명에게, 불교학자 100명에게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무엇을 깨달았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거의 98명, 97명 정도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과의 이치, 연기나 인과나 같은 거예요. 또는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연기, 인연, 인과, 그 연자가 전부 들어가.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명 중에 98명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혹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도 역시 인연의 이치가 또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연의 이치가 들어있는데 그래도 뜻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치를 모르고 뭐 인연의 이치, 연계의 이치를 모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을 부처님은 불 타는 집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치를 잘 알고 모든 것을 인연의 이치로 그렇게 잘 알고 가볍게 봄이 오면 아 봄이 왔구나, 갑자기 뭐 날씨가 오늘 4, 5도 정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뭐 하늘의 변화인데 자연의 변화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화내지 않아요. 또 따지지 않습니다.
또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4~5도 떨어지다니 그 무슨 소리냐? 절대 데모 안 합니다. 왜냐?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겪어온 자연의 순리기야. 순리가 때로는 4~5도 떨어질 수도 있고 4~5도가 높을 수도 있고 뭐 하루에 1도씩 변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했다가 또 아니 어제는 그렇게 춥더니 왜 오늘은 그렇게 따시냐? 네가 뭐 누구 놀리냐? 이런 사람도 없어요. 내일 좀 따뜻해지면은 아무도 그렇게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데모하거나 뭐 화내거나 옆에 사람에게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질 않는 거라. 왜냐? 자연의 순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치가 딱딱 맞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 수십 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세세생생 경험했어. 우리 부모가 경험한 그 인자를 받아서 타고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한 그 인자를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다시 또 나에게로 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거슬려 올라가면 무수한 세월 동안 경험한 그 인자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의 모든 의식과 몸에 그게 다 스며 있어요. 그게 인연의 이치인 거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환히 깨달아 있어. 그래서 아무 무슨 불평불만이 없어. 날씨 좀 추워봐야. 그저 혼자 좀 몇 마디 중얼거리고 말 정도지.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시비하거나 무슨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기타 다른 모든 뭐 사업관계나 내가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 또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가 좀 더 영리했으면 좋았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둔한 거 그렇게 막 여러 번 익혔는데 그 또 익힌 걸 또 이렇게 익혀야 되는가 뭐 등등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인연 소치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인연은 어떻게 한다? 인연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파악하고 다시 중요한 게 뭐다? 창조한다. 바로 그거예요. 인연을 창조한다. 창조해야 돼. 자꾸 내가 노력하면은 머리도 영리해지고 청명해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는 태어날 때 아니 다음 생까지 갈 거 없어요. 몇 년만 해도 상당히 머리가 맑아지고 잘 기억되고 그래요. 그건 내 경험이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생에까지 가면은 그건 뭐 굉장합니다. 보통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씨앗을 심는 일이야. 그러면 또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정신 속에 들어와서 큰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사는데도 아주 현명하게 정말 현명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도 현명하게 살도록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를 그래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화탁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불타는 집 속에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한 소리라. 존재의 원리를 모르고 살면은 큰 집에 불이 활활 타는데 그 불타는 게 좋다고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화태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서두를 이제 이야기했고 오늘은 화태의 비유 1 해가지고 비유의 강요 해가지고 이제 비유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은 왜 그래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봤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비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존재의 이치를 모르고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인연의 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불타는 집과 같다. 또 같은 말로 뭐가 있죠? 고해.
괴로울 곳자 바다 했자 전부 괴로움의 바다 속에 빠져서 산다. 이렇게 비관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불교 안에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또 불교의 목적은 한마디로 이고등락 그러거든요. 이고등락.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떠나고 그 다음에 즐거움, 편안함을 얻자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바고 부처님이 중행들에게 끼우친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화택이다, 고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살아보니까 사실 고통도 많고 우리 사바세계는 반고반낙이라 그랬어요. 고통도 겪다가 또 때로는 뭐 살만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살만한가 싶으면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아주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바람도 잦아지고 파도도 물결도 잦아지고 해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대로 이제 견딜만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60, 70, 80, 90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탈 해보니까 반고 반낙이라 반은 고통이고 반은 그런 대로 살만한 시간이더라. 그래서 쌤쌤이야 전부 토탈하면 계산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처음부터 즐거울 때도 너무 그렇게 정신 잃고 즐거워할 게 아니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렇게 고통에 그렇게 헤맬 것도 아니라 그래 네가 좀 고통스러워 봐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나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된다. 감인대. 아시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 너는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 고통도 그렇게 해서 끝날 때가 있고 즐거움도 그렇게 해서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의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화택의 비유라 해가지고 부처님이 그 설하신 그 비유가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에 들어가요. 비유의 강요를 일단 앞에서 잠깐 이렇게 저거 합니다. 거기 이제 한 줄, 두 줄 하고 위에 석자까지, 셋째 줄 석자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약구급취락에 유대장자하니 기년세매하되 재부무량하고 다유전택과 급제동복하며 그랬어요. 뭐 상당하네요. 큰 나라 어느 한 마을에 장자가 있었는데 뭐 부자다. 돈이 아주 많고 논밭도 아주 엄청나게 많고 종도 많다. 그런 내용인데 사리부라 예컨대 약 구급취락에 나라 어느 도시 그 도시 중에 한 동네 취락에 유대장자니 대장자가 있다. 이 장자라고 한 말이 불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학식도 있고 덕도 있고 첫째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 그를 장자 그래. 그러나 벼슬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벼슬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벼슬아치들도 큰 부호인데는 굽신거리잖아요. 그런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기연이 세매야. 그의 나이가 연이 그 연령이 쇠퇴하고 늙었다 늙을 맺자입니다. 이것도 맺자가 쇠퇴하고 늙었다. 그렇죠. 돈 그만치 많이 벌고 뭐 나이가 한 70, 80쯤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늙었다. 그런데 재부가 무량하고 그랬어요. 재산의 부유함이 한량이 없다. 재산이 엄청 많아. 그래, 저 많은 재산 이제 늙었는데 어찌하려는 거, 그 생각부터 들죠.
그 나무 재산 걱정할 거 없어요. 알아서 다 해. 근데 우리 현실에 보면은 아이고 그 재산 다 어떻게 하고 가는 거 하고 그 이야기 뭐 다담이라고 하죠. 다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정도. 차 맛을 좀 돋구는 정도로 그 이야기거리는 되죠. 그러나 뭐 크게 욕심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쓸 돈도 많은데 뭐 남의 돈 어떻게 하고 가든지 그게 상관없죠. 여기는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고 아무튼 재산이 많다. 그리고 다유전택이라 전 논밭 전지도 많고 집도 또 많아. 요즘 뭐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뭐 집이 여러 채 되는 사람들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유전택하고 급제 동복이요. 동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하인들 부리는 사람들이 한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된다고. 그 일꾼들이죠. 뭐 논밭을 경영하려면 일꾼이 필요하고 재산 관리하려면 일꾼이 필요하고 무슨 뭐 집사에서부터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사리부라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된 경전 2600년 된 경전 이것을 그것도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이렇게 쓴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다양한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저는 한자 한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다 또 한 구절 한 구절 성인의 이름 사리불 어떻게 남의 이름 큰 성인 이름을 이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제일 가는 제자잖아요. 초손가락 꼽는 제자라 이 사리불 이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본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아주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값지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자랑스러워지고 아주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 생각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신심이 거기에 개재되면은 아주 그게 값지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그 마치 내 마음에는 보물로 자리하는 거예요. 야 구급 취락에 예컨대 구급 나라와 어느 나라 어느 읍에 읍 어느 동네 취락은 동네란 뜻입니다. 야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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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하게 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여기는 또 사경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달에 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훈련하는 것이고 각자 여기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경을 해야 되고 또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유 대장자하니 대장자가 있으니 이제 모두 물리 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꼭딱스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시시하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대장자니 제일 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유대장자니 기본 훈련은 아무리 유능한 운동가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골프 치는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선수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동작은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것.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경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유대장자하니 기년세매하며 하되 기년이 그 나이가 열심히 사경하고 법회 때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늙지도 않는다. 여기 늙는다고 해놨는데 늙을 시간이 있어야지 뭐 바빠서 기년 세매 하되 매